네, 안녕하세요. 경매신 저자 우리옵션의 이성윤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카메라에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이런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서 감정가 대비, 아니 정확하게 시세 대비라는 이야기를 하자. 시세 대비 계속 떨어질 때, 그래서 시세 대비 뭐 절반까지 떨어졌을 때 아무도 입찰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럼 최저 입찰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너무 욕심이 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권리관계가 있죠. 그런 권리관계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마리를 드릴 것이고 그 실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좀 더 선진화된 게 아니죠. 좀 더 수준 높은 재테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닌지, 먼저 그 전에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보증금, 입찰 보증금이 아니죠. 그 사람의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딱 잘 짜인 대회가. 이런 젠장아요. 그럼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간단하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거와 반대예요. 내가 그 사람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권리관계에 있는 임차인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아내는지 분석하는지부터 잡고 이제 좀 더 심화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관리 분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았을 때 자, 말소 기준거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암기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도 돼요. 이해? 아니다. 이해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근 저당권과 그냥 저당권. 그리고 두 번째, 가 압류와 그냥 압류. 그리고 세 번째, 담보 가등기. 그리고 네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적어드릴게요. 예외니까 예외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자. 여기서 예외지만 잠깐 이야기해드리면은 전부 전세권자이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5억이냐면서 또는 경매 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전세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만으로 2년을 사니 1년을 사니 하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에는 전세와는 다릅니다. 진짜 등기를 하는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옵션 홈페이지에는 1% 실적 경매 강의 풀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소를 하거나 따로 별도의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해소하시기 바라고 오늘의 초점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권리들 중에서 예외적인 선순위 전세권자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빨리 등기된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이 근저당권이 가장 이 네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1등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말소 기준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란 뜻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된다. 그럼 근저당권이 말소의 기준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후순위 모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깨끗한 배지 상태로 전부 다 말소되어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지는 권리다. 이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반대로 반대해서 그래보자고요. 말소 기준 권리인 이 근저당권자보다 앞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선순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은 말소되는 그냥 후순위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뭐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을 하고 플러스해서 점유를 한 임차인을 두고서 선순위 임차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주민등록 이전을 이야기하고요. 점유는 뭐예요? 인도받은 거예요. 부동산을 이사 들어간 거죠. 그쵸? 자, 이 날짜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하기 시작한 날짜, 여기서 전입이 더 중요해요. 이 전입한 날짜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니까 선순위 권리가 되는 거고요. 이 선순위 권리인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인수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선순위 전입은 했지만 반드시 임차인이어서 전입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편물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전입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들이야. 가족이야. 근데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우편물이 날라오는 걸 밖에서 전입을 해서 임차인입니까? 아니에요. 그쵸? 맞죠? 부인이야. 아니면 남편이야. 전입했어요. 임차인입니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선순위 전입이지만 임차인이 아닌 경우는 또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 인수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권리신고를 하고 플러스 배당요구를 한 겁니다. 배당요구. 이 배당요구 뭐냐? 권리신고는 뭐예요? 내가 얼마에 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겁니다. 그럼 이 권리신고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경매물건 정보지를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전제에 배당요구를 했대요. 이 말은 이 물건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낙찰이 되겠죠. 그럼 낙찰가가 있겠죠. 이 낙찰가를 두고서 이 권리들이 돈을 받아갑니다.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잖아. 1등이잖아. 그쵸? 그럼 1등으로 보증금을 배당받겠죠. 그럼 낙찰가 안에서 이 배당요구를 통해서 전액 나의 보증금을 배당받는 순간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상실되고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내줘야 됩니다. 자, 즉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았으니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보증금이 이제 없는 상태죠. 보증금 안 내고 있는 상태죠. 바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이고 선순위 임차인이 아닙니다.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낙찰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이야. 근데 배당 요구한 이 사람의 보증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냐? 가정을 해볼게요. 9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받은 7천으로 배당이 되는 건데 9천이 배당이 다 안 되니까 2천만 원만큼이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2천만 원만큼만 내가 인수해주면 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쵸? 즉, 권리신고를 했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권리신고만 했어요. 이때도 내가 보증금 배당받아야 될 게 9천만 원이야.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뭐야?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기간까지 전부 다 살고 나서 낙찰자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못 내보내요. 보증금 준다고 해서 못 내보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 배당도 안 됐어. 임대차 기간까지 살고 나 이 9천만 원에 전액 배당 받고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는 왜 리스크가 아니냐? 감정가가 예를 들어 3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얼마 싸게 받으려고 그래? 3천만 원 싸게 받을 게 목적이에요. 이 아파트가. 그럼 9천만 원 인수할 게 있죠. 그럼 3억에서 9천 빼봐요. 얼마입니까? 2억 천. 맞나요? 2억 천이 맞나요? 2억의 감정가를 두고서 3천만 원 더 떨어져요. 그럼 얼마죠? 1억 8천 맞나요? 1억 8천? 그렇죠. 1억 8천에 낙찰받으면 1억 8천에 3억짜리 1억 8천에 낙찰받게 되면 9천만 원 나중에 인수할 거를 계산하고 3천만 원 싸게 낙찰받는 꼴이 됩니다. 자, 이럴 땐 계산기가 굴러가요. 계산기가 굴러가요. 적정 낙찰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정도 수준에 들어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임차인이 권리신 고한 권리 금액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낙찰가가 많이 낮춰지고 하다가 이 3천만 원 싸게 받을 수 있는 게 막 1억까지 싸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계산된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까지는 딴짓을 했었어도 됩니다. 딴짓을 했었어도 돼요. 자, 권리신고도 안 했어. 배당요구 그냥 당연히 안 했지. 근데 선순위 전이만 되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랑 보일게요. 자, 꼭 권리신고 해야 되니까 진정한 임차인이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에요. 그쵸? 근데 권리신고를 안 했을 때는 내가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 살겠다라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얼마를 써야 될지 답이 안 나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는 이 3억짜리 감정가의 물건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1억까지 떨어져. 1억까지 계속. 아니 못 들어오는 거 얼마일지 알고요. 이 사람이 전세형 임차인이야. 그래서 2억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 안 내고 살고 있어. 근데 반대로 2천에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어. 그러면 2,500이니까 2천만 원만 인수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2억이면 2억만큼 떨어지고 1억에서 더 떨어졌을 때 입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모른다니까? 어떻게 주장에 매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낙찰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끝까지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을 공략해야지 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 하나의 실마리만 여러분들이 공략 던져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쓰지만 근저당권신청계약서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죠. 저당권설정을 하죠. 자, 우리가 보통 대출이 나올 땐 말이죠.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KB국민은행 시세의 60% 이 KB국민은행 시세라는 것은 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세입니다. 감정을 해놓은 시세예요. 이걸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중개업소에서 부르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 프로테이지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0%라고 한 것은 우리가 DTI나 LTV 규제에 의해서 또는 특혜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다 얼마든지 틀려질 수는 있지만 60%로 가정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KB국민은행 시세의 60% vs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걸로 나옵니다. 아까처럼 3억짜리 KB국민은행 시세가 3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세도 3억입니다. 3억에 60%면 얼마입니까? 1억 8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3억에 80% 낙찰 받았다 얼마입니까? 2억 4천이 맞습니까? 둘 중에 낮은 걸로 나옵니다. 얼마에 뭘로 대출이 나올까요? 1억 8천 대출이 나오겠죠. 갑자기 대출 얘기 왜 합니까? 이게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억 8천이 나왔겠죠? 이 물건이. 응? KB 국민은행 시세율이 만땅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천이에요. 경매로 안 했다고 하고 그냥 매매로 했다고 해도 1억 8천이에요. 그쵸? 근데 이 물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금액을 보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있습니다. 왜 빌린 채권액만 적으면 되는데 왜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을까요? 근저당권 나중에 원금에 플러스해서 이자까지 나중에 경매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더 100%에 120%, 130%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에요. 이거를 완전한 개념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한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무상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2억 천이다. 이게 그럼 120%, 130%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채권액이 얼마에
가까울까요? 실제 채권액은 1억 8천이고 1억 8천에 120%나 130%가 2억 100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즉 이 아파트에서 만땅으로 대출 나눌 수 있는 모든 금액이 만땅으로 다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은행은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보증금을 은행이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을 때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었겠죠. 그럼 대출해줄 당시에 전입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대출해줄 당시에 임차인이 없다 그 후에 나와서 후순위 임차인이겠지. 안 그렇습니까? 선순위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전입세대 연락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이 사람 누군지 물어봅니다. 임차인이면 그 사람의 보증금 금액만큼은 보증금 금액만큼을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대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 2억 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2억 천 만점이 나왔다는 것은 보증금이 없다는 것이고 보증금이 없다는 것은 무상거주 임차인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은 무상거주 전입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한 장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소유자로부터 한 장 해서 두 장을 반드시 증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전화를 한다. 은행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찾아봤는데 여신관리팀으로 넘어갔다고 된다. 그럼 여신관리팀 담당자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그쪽에 여신관리팀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면 안전하게 들어가서 입찰 한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내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악의적인 행동도 못하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경락잔금 대출, 경매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무상거주 확인서를 딱 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신관리팀의 담당자까지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잘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은행에서 채권을 판다? 채권을 팔아요.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까지 막 와. 거기선 잘 가르쳐줘요. 왜냐면 낙찰가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NPL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셨어도. 어쨌든 잘 안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니까 또 입찰 못해. 가르쳐줬다! 모든 사람한테 다 가르쳐준 거니까 이건 더 이상 특수관리가 또 아니야! 이해하셨습니까? 정보라는 것은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정보라는 것은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정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낙찰을 받습니다. 아니, 근거도 없는데 낙찰을 받으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어떡하십니까가 아니고 내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죠. 즉시 임차권 부존재 명도 소송을 합니다. 임차권 부존재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법원에 뭘 신청하느냐? 사실 조회 신청을 합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합니다. 대상은 사실 조회 신청의 대상은 은행입니다. 은행으로 무슨 사실을 조회 신청하느냐? 무상거주 확인서 확인시켜달라. 개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달라고 했을 때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개인정보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사실 조회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상거주 확인서가 들어옵니다. 명도소송 끝났죠? 선순위 임차권 부존재 명도소송에서 선순위 임차인 임차권 부존재 명도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승소한 판결문은 집행권한이 됩니다. 무슨 집행권한이요?
강제 집행의 권한이 됩니다. 강제 집행 권한은 뭐 하냐고요? 뭘 보여요? 강제 집행하지. 그게 뭐냐고요? 명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라 여신관리 팀통에서 물어보고 무상보조기인서를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찾아봐라. 맞아요.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르쳐줬을 때 남한테도 다 가르쳐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무상보조기인서가 있다라고 알려준다 하더라도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무상보조기인서를 복사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 안 해서 그럼 무상보조학인서가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내 손에 들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장 경납잔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날짜는 가까워져 가는데 잔금은 내야 되는데 가진 현금은 없고 이런 씨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욕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한 가지 경납잔금 대출을 받지 말고 현금으로 일단 잔금을 내고 변도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그만큼 3억짜리를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현금은 충분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금액 안에서 이 낙찰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어떤 기술, 응용된 기술들부터 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매에 대한 공부가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제 강의 조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실전 경매가 풀 버전을 여러분들이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탑급의 기술들, 소수의 기술들까지 포함해서 그걸 익힌다는 전제의 기초 베이스까지 완전히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강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던져드렸으니까 이런 방법 안에서 자기만의 기술들을 특화시켜서 키워서 하나의 기술만 계속 파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길이니까 뭐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알아야 되지만 하나의 특화된 기술만 내가 파고드는 것이 진짜 고수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의 신저자 이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